너 이리 와서 앉아 좀 봐라. 피곤해요.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일은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니? 강한이 씨 집에 가셨다면서요. 그래, 갔었다. 어쩔래? 그 반찬 가게 옆에 내가 말하디? 아니면 강한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찌르디? 어머니! 고졸 출신의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은 안 봐도 비디오야! 그거 아세요? 어머니랑 안 맞고 자주 부딪혀도 어머니가 제 부모님이신 걸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. 그런데요, 이젠 제가 어머니 아들이란 것조차 싫어지려고 해요. 뭐? 어머니가 창피하다고요.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얼마나 더 이렇게 한희 씨한테 무식하고 몰상식하게 구실 건데요. 제발 우리 집이나 제가 뭐라도 된다는 듯 구시는 거 그만 좀 하세요. 그만해. 한희 씨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어때서요? 어머니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잖아요. 어머니가 한희 씨 학벌로 무시하고 모욕할 자격이 있으세요? 이 자식이 그만 못해! 아무리 사랑이 미쳤대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!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! 다른 사람은 네 엄마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한결이 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놈아! 됐어요, 그만해요. 나 너랑 네 누나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다. 사람이 사람 자식 키우면서 손찌검하는 것만큼 몰상식한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. 근데 이게 뭐냐? 한결이 네 사랑 하나 때문에 부모를, 나를 자식 같은 손찌검이 나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어? 너 이럴 거면 한이야기랑 헤어져. 애미 애미도 몰라 그런 자식 필요 없어!